인생살이가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내 대가리로는 분명히 다 이해를 했지만 마음은 잘 안 따라오고 자동차 욕심이 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차를 보면 로망을 품진 않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2000cc급의 차를 타고 싶어서 심심하면 엔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라리 첫 차를 아예 준중형급 이상으로 사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또 반대편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경차를 타다 보니까 경차는 가장 아랫그레이드니까 다 그거보다는 위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꾸 바꾸고 싶네요. 하지만 대가리로는 바꾸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소비이고 손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서 아 바꾸고 싶다, 나도 중형 세단 소형 SUV 타고 싶다 이러고 있어요. 억누르느라 사실 별거 없지만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열심히 일했더니 별로 후회도 미련도 없네요. 그냥 나와 있을 뿐. 원래 일하는 날이니까. 어제 그제 여러 이유로 쉰 사람들이 제일 속상하겠지. 오늘 나오면 난 뭐 열심히 일했으니 후회도 미련도 없다. 이거 아래로 터졌는데? 뜨거운 음료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컵에 담아주는 이런 경우가 딜레마예요. 이렇게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또 많이 식을까봐 봉지거리에 못 걸겠고, 그렇다고 가방에 넣자니 숨구멍이 있어도 그 숨구멍으로 터져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숨구멍을 안 뚫어놓으면 컵이 아래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딜레마네요. 이런 불상사를 생각하면 그냥 봉지거리에 거는 게 최고예요. 봉지거리에 걸면 이게 식어버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 일단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당연히 봉지거리가 맞죠. 아휴, 나도 한심하지 뭐. 하루트 배달하는 것도 아닌데 뭔 부경을 누리겠다고 그거를 또 이렇게 딜백에 넣나. 쓸데없는 프로 정수는 독약이야, 독약. 뭐 내가 뭐 프로라고. 저는 배달 소득이 월 1000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 1억 2000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가 아님. 아 사실 그렇게 따지면 98%는 프로가 아니에요. 넉넉하게 잡아서 2% 쳐줍니다. 2% 내가 안 된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니까, 98%는 프로 배달러가 아니고 2%는 있다고 하고 싶네요. 아, 물론 없을 거예요. 배달이 생각보다 돈을 잘 버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고소득자는 또 없어요. 뜨거운 거는 그냥 어떻게 만들었고를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핸들바에 혹은 오토바이 어디든 목 좋은데 봉지거리 하나 만드셔서 거기 걸고 다니는 게 최고로 안전합니다. 뭐 이게 식어버리든 말든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조금 식어버리는 게 낫지 터지는 게 훨씬 안 좋긴 해요. 손님들은 조금 식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괜찮을 수 있어도 터져버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맨날 이렇게 병신짓을 하는 저는 하수입니다, 하수.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혹시 갈등이 생긴다면
저처럼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그냥 걸어버리세요. 영하 15도에도 그냥 거세요. 그럼 적어도 터졌다고 욕은 안 먹거든. 물론 저도 지금 욕을 먹진 않았지만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지나가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쁘게 누리고, 안타깝게도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대로 잘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고, 잘 해결됐음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야지. 인생.